연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음식이 개발됐죠? 옛날에 어부들이 밭일을 할 때 반찬으로 먹으려고 청어를 배 지붕에 던져뒀는데 바닷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저절로 과메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잊을 법한 사연이네요. 역시 맛도 특별하겠죠? 아주 시원하고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네요. 야, 우연히 발견된 이 멋진 음식이 요건 꽁치입니다. 요건 또 그죠? 어떤 요리가 이제 나옵니까? 꽁치 과메기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 달라요. 얘는 옷을 잘 벗네요. 헐랑헐랑. 청어는 옷 벗기기가 힘든데 이 꽁치는 잘 벗겨져요. 처신하지 못해서 같이. 아니 뭘도 어떻게? 아니 그렇게. 이 과감한 이 꽁치 과메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포항의 과메기가 유명하지만 물회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머님이 개발한 요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꽁치 과메기로 만든 꽁치 과메기 물회입니다. 아, 물회를 만들어요? 제가 이 과메기 물회를 만들어 갖고 먹고는 정말 제가 뿅 갔습니다. 과메기 이야, 물회. 청어 과메기 아닙니까? 반대로 청어는 기름이 많아서 요리할 때 물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확 튀겠네요. 대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자, 기름 나오는 거 좀 보세요. 부글부글. 꽁치 과메기는 물회도 맛있지만 묵은지와 먹어도 궁합이 잘 맞아요. 과메기와 김치랑 아주 이곳에선 겨울이면 가장 흔한 묵은지와 과메기로 꽁치 과메기 묵은지 조림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요게 술안주로도 아주 좋아요. 성세정 씨. 네. 아주 맛깔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지금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제일 드시고 싶나요? 저는 물회가 참 굉장히 이게 좀 궁금해요. 물회 맛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회보다 이게 더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나오지 않을까. 젤리 같은 그 과메기 맛이요. 물 적당히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하고 좀 이렇게 씹을수록 진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때까지 포항에는 도다리 물회, 뭐 오징어 물회 이런 물회를 말하는데 이 과메기 물회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처음 봅니다. 꽁치 과메기가 맛있으세요? 청어 과메기가 맛있으세요? 어떤 게? 맛있네요. 청어가? 어이구. 저는 꽁치 과메기. 꽁치가요? 네. 야, 여긴 어떠세요? 아, 저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정답입니다. 네, 우열 가릴 수가 없어요. 맛깔난 과메기 요리를 배부르게 먹었으니 자, 이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에도 소문나고 먹을거리가 많은데요. 아,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줌매, 아이고 안녕하시기요. 안녕하십니다. 네, 아 이게 저 뭐 만드는 겁니까? 아이고 동네 파전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파전이요? 네. 아 이게 그 유명한 동네 파전이라. 부산은 동네 파전입니다. 요게요. 요게요, 요게 찹쌀 반죽을 입혀서 더 고소해요. 아, 찹쌀이에요. 동네 파전의 진맛은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해야 단맛이 많이 나거든. 아. 그래서 옛날부터 음력으로 3월 삼진날 이전에 먹는 동네 파전이 제일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탁 맞춰가 오셨네. 그럼 딱요 짜인요. 야, 멋지네. 야, 네, 봅니다. 아, 해물, 이게 또 듬뿍 들어갑니다. 동네 파전답게. 이 동네 파전은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물을 많이 쓰고요. 또 거기다가 낙동을 끼고 있고 육지가 있으니까 소고기까지 해서 하나만 먹으면 배가 뚜가리 나는 게 얼굴에 기름이 저러러. 인연 뜨거리입니다. 인연 뜨거리. 어우, 부심합니다. 정말. 야, 이거 뭐 나눠 먹어도 되겠어요. 아, 우리 소리 때 생각나네요. 저거. 찹쌀을 같이 이렇게 그걸 해서 그런지 아주 그냥 고소하면서 아주 찰지고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성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성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사고 있는데 팔을 가지고 그 외군들한테 던진 거라. 그래서 그걸 기르기 위해서 행기 동네 파전입니다. 동네 파전. 네. 역사적인 음식입니다. 이거 말고 유명한 게 또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